오늘 특히 리더분들 스피치가 다 회의에서 오신 분들이 하셨는데 저분들 처음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 제품을 받으려고 하면은 열흘 후에나 주문하면 열흘 후쯤에 나오고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도 택배비가 훨씬 비쌉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이제 트럭으로 뭐 이렇게 이제 몇천 킬로를 가야만 이 택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 정말 사람 하나 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대개 이렇게 몇백 킬로 운전하고 가는 거 심지어는 뭐 천 킬로 이천 킬로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터미를 정보를 같이 접하고도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싸게 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한테 회장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예. 똑똑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착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게 아니다. 착해가지고 좋은 거를 싸게 줄 것 같으면은 사람이 착하다가 안 착해지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금방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착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리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거다. 왜? 좋은 제품을 싸게 줘야 이익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매출이 커지고 그러면은 단 하나당 이익은 적더라도 결국은 내가 더 많이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착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영리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거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 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은 영리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 되기는 참 어려운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또 진짜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터미는 5천만 원 가면은 이제 상한선에 부딪힌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3대가 상속이 된다는데 그럼 100년 후에도 5천만 원만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5천만 원이 무슨 돈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똑똑하죠. 여러분들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이제 100년 후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맞네. 이러는 분들이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신 지금 500만 원이라도 버냐고. 못 번대. 그러면은 5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왜 굳이 현금으로만 그걸 싸놓으려고 하느냐. 아이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금덩어리도 사놓고 지금 5천만 원 벌어가지고 매달 5천만 원씩 나오면 10년, 20년, 100년 가기 전에 그냥 금을 사놓든지 증권을 사놓든지 막 그 현금 가치가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놓든지 이걸 해. 당신 50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지금 그거 사놓고 싶어도 못 사는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바꿔라 이 사람아. 그냥 저기 저 100년 후에 5천만 원이 가치 없어진다고 그 계산하는 몰이가.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모자란 이제
예, 그런 걸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지금 의외로 여기에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열정이 안 생기는 거야. 열정이. 아, 여러분들 사는 방식에 있어서요.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요. 조금 열정적으로 가보세요. 그 사람은요. 거기 정답이 아니면 또 거기서 방향 좀 바꿔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는데 정답 찾는다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생 제자리 있어봐. 어? 그 제자리라는 데가 좋은 데면은 괜찮아. 계속 거기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쫄딱 망한 자리인데 계속 그 자리 있으면서 주저주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삶의 자세를 조금 더 열정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았더라도 가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우리 애터미 보세요. 애터미의 주력 제품들이요, 이 제품의 품질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요, 아무리 마케팅 프레임 잘 만들고 해봐야 타이완 분들이 미쳤다고 아이또메이 입고 다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지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어디다 내놔도 우리 품질이 뒤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산업이 탄탄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들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실어내는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여건을 지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도 야 제품 좋다. 그 다음에 타이완도 만만찮은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도 제품력 제조업 굉장한 나라입니다. 한때 대한민국보다도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더 앞섰던 나라고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력을 가진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 제품을 환영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이런 산업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자기 일자리 하나 못 만들면은 그럼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해봐 되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든지 하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 사냐면은 자기가 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특히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 부자가 못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너나 해라. 그러고 말어. 너나 해라.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그래.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어디가 있거든. 애터미에 있어요 그게. 애터미에 있는데 안 믿어. 그게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게 믿어지면은요 사람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이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믿어져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미쳐버리지.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낸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미친 짓들을 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미쳐야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온다는데 안 미쳐? 왜 안 미치냐면은 그걸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게 없어. 여기 막 주르르 올라온 사람들이 다 한 달에 2천, 3천, 4천, 5천 다 버는,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뭐가 씌었는지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안 들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면은요, 지금 헷가닥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여보, 이제 끝났다. 당신 고생 끝이다. 이제 3년만 출근하고 3년 후에는 당신의 노후는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당신 에쿠스 타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3년 후에 생일날 에쿠스 선물을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앞으로 내한테 좀 잘해. 남편이 봤을 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돌면 안 돼요. 뜨거운 가슴을 갖되 먼저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돼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 이 제품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품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품질 봐야 돼. 아무리 싸도 화장품이 개떡이면은요, 이거 그냥 줄 테니까 바르라고 그래도 안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품질! 써보라 이거야. 그리고 가격! 15,000원에. 비싸요, 싸요? 싸죠. 무조건 싼 거예요. 그럼 품질만 좋으면은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러울 게 없다. 당당하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써요, 안 써요? 쓰지요. 그럼 내가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쓰라고 그러는데 양심에 걸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냥 계속 얘기만 하면 돼. 알또메이 하고 계속 다니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버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슨 법전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는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고시 합격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머리 좋은 사람만 해.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요, 머리가 지독하게 나빠도 할 수 있어. 왜? 이곳이 15,000원이면 싸다 비싸다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서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꽥꽥꽥꽥꽥꽥 하고 막 하고 다녀. 그러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싸고 좋다. 내가 써보니까 싸고 좋다. 너도 써봐. 요 얘기만 계속 하고 다녀. 이게 머리 좋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있어요. 우리 로얄클럽에 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아. 김성심 로얄마스터가 초등학교만 나왔대요. 그런데 또 누가 또 내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서 나도 초등학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아마 지금도 아직 고백 안 하고 있는 초등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학력을 묻지를 않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거든 그냥. 그리고 로얄클럽 정도 되면은요, 이게 제법 그냥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지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해. 초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얘기하고 다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설명이 그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분한테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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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귀가 다 막혀서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똑똑한 네가 가서 들어봐라 하고 써봐라, 가보자, 써봐라, 가보자. 이거를 누가 얼만큼 많이 하느냐, 고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막 고도로 뭐를 설명을 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싸고 좋다, 너도 써봐라, 가보자, 같이 사업하자. 요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그거를 누가 얼만큼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는요, 제가 제품 공부들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공부들. 응? 아니, 치약이 2,900원인데 뭘 공부를 해가지고 파냐 이거야. 그냥 이 치약이 2,900원이야. 그러면은 써보면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써봤기 때문에 그냥 만들으라고 하면 못 만들지만은, 좋은 거 만들으라고 하면 못 만들지만은, 요게 내가 평생 쓸만하다 아니다는 구별을 해요 못해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여러분이 쓸만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가격 2,900원이면 평생 쓸만해요 안 해요? 하죠. 평생 쓸만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슨 여기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수용성 프로폴리스라고 하더라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냥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봐. 2,900원이야. 요렇게 사업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못하냐고. 그래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력 위주의 사회였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학력 좋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스타마스터부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십억 몇백억을 가져도 자리는 회원 자리밖에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뭐가 없냐면은 성공이 되겠다는 열정이 없고 성공에 대한 열정이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 내 자녀들이 기죽어 사는 모습, 내 부모가 걱정하면서 사는 모습, 내 남편이 어깨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열정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애터미를 만나가지고도요 속에 열정이 안 나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 칫솔도요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990원짜리 칫솔인데요 그거를요 제가 대한민국의 칫솔이라는 칫솔은 다 사다가 놓고 닦아봐서 계속 하루에 한 20번 닦으니까요 어느 것이 좋은지 20번 닦으니까 나중에 잇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갖고 실험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손등에다가 문질러 보면 돼. 손등에다 문질러 보면은요 이게 부드러운 칫솔인지 살을 막 깎아먹는 칫솔인지 금방 알아. 그런데 나는 멍청하게 여기다만 그냥 하다가 이제 잇몸이 통통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러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훨씬 더 여기보다 쉽게 판별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칫솔은요 끝을요 다 커터로 잘라요. 그냥 그러면 그 끝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요 피부를 막 깎아먹어 칫솔들이. 근데 우리 칫솔은 끝이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문질러 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그 칫솔 가지고 다니면서 헌 동네다가 얘기만 하면 사업이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오늘 타이완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어려운 캐나다에서도 성공한 분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응?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애터미 사업을 하되 단 그 대신에 정도를 해야 돼요.
제품 하나 전달하고 하나 전달하고 하나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만 쭉 사업을 이렇게 전개시키기를 바랍니다.